코드는 29장입니다. Destructuring인데 이 내용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eference and dot operator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를 제가 옮겨뒀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my number 해서 9입니다. my number의 타입은 타입에러도 있네. 타입에러가 아니라 my number의 얘는 i32예요. i32가 되고 두 번째는 my number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레퍼런스 i32가 되죠. i32. 이걸 메모리 차원에서 보자면은 다시 레퍼런스 i32 보자. 우리가 예전에 메모리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그죠? 도마도 있고 막 뭐도 있고 했었죠. 요거 싹 지우고 다시 한번 그럼 my number이고 타입은 i32이고 얘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스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택에 숫자 9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또 레퍼런스에서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아이덴티파이는 레퍼런스가 되고 얘는 레퍼런스 i 어떻게 되나요? i32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죠. 얘 주소.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주소가 예를 들어서 0x에 뭐 0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여기 바로 0x 0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값은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 레퍼런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라인 해서 두고 pn 해서 레퍼런스를 출력을 하죠. 그러면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출력하면 바로 이렇게 9가 나와요. 그죠? 주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9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9가 아니라 이다 레퍼런스에다가 원래 레퍼런스에 담겨 있는 값그 자체를 보겠다 그러면 p 옵션을 주면 돼요. 콜론 p 하면은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 그죠? 0x77 뭐 이렇게 7f 얼마 나가는 거잖아요. 이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게이 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프린트 라인을 했는데 바로 9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왜 9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죠? 자, 9가 나오는 이유. 이게 왜 옵션? 하여튼 숫자 9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여기에 어떤 i32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을 보잖아요. 수술을 보는 거죠. 수술을 보면 자동적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프린트 라인이 봤을 때 주소가 나와 있죠. 주소가 나와 있으면은 이 주소를 찾아가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오토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 트래킹. 지금부터 용어를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트래킹. 혹은 다른 말로 오토 디레퍼런스. 디레퍼런스. 레퍼런스. 그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다시 해제한다. 해제하는 것이 D예요. D. D는 떼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디태치. 어태치의 반대말은 디태치잖아요. 어태치는 붙인단 말이고 그 반대말은 디태치. D는 떼낸다 이 말이에요. TACH 맞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줄여서 D레퍼런스를 또 다른 말로 D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랩. 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my number와 레퍼런스가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i32고 얘는 어떻게 되죠? i32가 아니라 레퍼런스 레프 i32예요. 이걸 레프라고 읽습니다. 엔드라고 읽지 않고 그냥 레프라고 그래요. 레프 i32니까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같이 오토 디테킹, 오토 디레퍼런스가 되지 않는 경우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죠? 이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얘가 가리키는 값이다. 이렇게 별표를 붙여줘요.
이 별표를 D-reference라고 얘기합니다. 별표, 이걸 D-reference. 이해되시죠? 방금 칙 소리가 났었죠? 옆에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녀서 제가 쫓아내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경우와 여기 이 경우, 그죠?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다시 줄게요. 이 경우에는 프린트 라인이 얘를 자동적으로 디레퍼런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디레퍼런스를 하질 않아요. 자동적으로, 그죠? 왜냐하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익스프레션이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익스프레션이죠. 그러니까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할 익스프레션입니다. 값을 리턴하니까 익스프레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